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제왕, 살아있는 전설, 최고의 가수, 그 어떤 수식어를 동원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디노쇼와 애니뮤직 전문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최정상급 가수들도 인정하고 존경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 가요계의 진정한 슈퍼스타 조용필 선배님께서 왜 위대한지 한 말씀 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는 1950년 경기도 화성시 출신으로 1968년 고등학생 시절 미팔군 기타리스트 겸 가수로 첫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50년 넘도록 꾸준한 음악 활동과 전국 투어 콘서트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조용필 형님께서 다른 가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는 역대 가요대상 최다 수상, 20세기 가수 중 최다 히트곡 발표, 여타 가수들이 절대 해낸 적 없는 수많은 기록과 업적을 이루어낸 전설적인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애창곡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1975년에 발표해서 부산에서 시작된 인기가 전국으로 퍼져서 조용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9년 그와 함께 활동하는 밴드 위대한 탄생을 결성하고 첫 정규 1집 앨범 창밖의 여자를 발표합니다. 이 앨범은 100만 장이 팔리는 대히트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나오는 앨범마다 족족 히트를 치면서 명실공히 8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규 앨범만 19개, 비정규 앨범까지 포함하면 50개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곡들을 발표했으며 대표곡들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콘서트를 이틀간 할 때도 본인 노래를 다못 부를 정도라 공연을 3, 4일은 해야 웬만큼 노래를 다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대표곡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모나리자를 잠시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88년에 발표된 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멜로디에 시대를 앞서가는 스타일로 현재 20, 30대 젊은층도 좋아할 만한 곡입니다. 그의 히트곡인 돌아와요 부산항해랑 허공 때문에 젊은 사람들 중 그를 트로트 가수로 착각하는 이들도 많은데 사실은 다양한 실험과 도전 정신으로 여러 장르를 초월한 가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의 곡 미지의 세계는 락으로, 정글시티는 팝으로, 발라드는 슬픈 베아트리체, 재즈로는 단발머리, 그외 블루스, 민요, 동요, 오페라, 트로트 등 수많은 음악적 시도를 한 것도 훌륭하고 대부분의 곡들이 성공했으니 정말 대단한 가수라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19집 타이틀곡인 헬로는 일렉트로니카 버벌진트의 피처링으로 랩까지 하셨는데 직접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는 천재 싱어송라이터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필 형님이 직접 작곡한 곡만 100곡이 넘으며 히트곡들은 모나리자 외에 고독한 러너, 고추잠자리, 그 겨울의 찻집,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대여, 기다리는 아픔, 꿈, 나는 너 좋아, 눈물의 파티, 내 이름은 구름이여, 돌아오지 않는 강, 마도요, 못 찾겠다 깨꼬리, 미워 미워 미워, 바람이 전하는 말, 바람의 노래, 바운스, 비련, 서울 서울 서울,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정의 마음, 창밖의 여자, 촛불, 추억 속의 재회, 친구여, 킬리만자로의 표범, 태양의 눈, 한강, 한오백년, 헬로, 큐 등 실로 엄청나며 많은 후배 가수들이 그의 곡들을 리메이크하고 커버하는 등 조용필 선배님을 존경하고 바라는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자신이 가왕, 국민가수로 불리는 걸 민망하다며 마음에 크게 안 두고 그냥 조용필 이름 석자 그대로 불리기 바란다고 하시고 다른 기성 가수들이 지금의 아이돌들에게 음악도 아닌 이상한 것을 한다며 혹평할 땐 그는 세대가 다르고 추구하는 음악도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평가를 내릴 입장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후배들이 자신의 노래를 번안해 부른 후 누가 제대로 잘 불렸냐는 질문에는 각자가 곡을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고 창법도 다르기에 누가 더잘 불렀다고 판단 내릴 수는 없다, 자신만의 해석과 창법으로 잘 살려 불렀다고 본다 라고 말할 정도로 후배들의 음악성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마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대단한 업적은 1981년부터 KBS 가요 톱10, MBC 쇼 네트워크, SBS 엠넷 등 가요 프로 순위에서 1위를 80회, 2013년에 발표된 바운스는 방송 출연도 없이 1위를 차지했으며 각 공중파 방송사 역대 가요대상 총 12회인 최다 수상자로 기록됐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1983년 KBS 가요톱10에서 못 찾겠다 깨꼬리가 10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곡당 1위 횟수가 10주에서 5주로 제한되었고 1980년부터 1986년까지 KBS, MBC의 가수왕을 계속해서 1980년대 후반 연말 시상식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조용필 본인이 계속 가수왕이 되니까 후배들 위해 자진해서 가요 시상식에 빠지신 거죠. 그래서 1987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의 최고 인기 가수상은 조용필로 확정이 돼 있었지만 본인이 수상을 거부하면서 전영록 씨가 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수상은 물론이거니와 1991년 국내 최초 단일 앨범 100만장 판매로 기네스에 올라갔고 1994년, 1999년 국내 최초 음반 총 판매량 1000만장 돌파로 총 2000만장의 전무후무한 음반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엔 일본에서도 크게 활동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로서 국가대표급 대우를 받았고 특히 오모이데 마이코, 우리말로 추억의 미아는 일본 전국에서 히트를 쳐서 100만장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연말 음악 가요제인 NHK 홍백 가합전에 4년 연속 출전하였고 1990년은 잠실 롯데월드 현지 중계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일본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외국 가수의 노래로 등재되었고 지금도 일본 장년층들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인기곡입니다. 1980년 국내 대중가수 최초 미국 카네기홀 공연을 한 바 있으며 1999년 국내 가수 최초로 예술의 전당 오페라 홀에서 콘서트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록은 1993년 10만 명 이상의 국내 최대 관객을 동원한 해운대 야외 콘서트가 있고 그의 노래 허공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곡인데 당시 중학생인 앳댄 김혜수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를 무려 7번이나 매진시켰는데 그중 2010년 러브 인 러브의 이틀간 공연으로 관객 10만 명, 잠실 주경기장 역대 최다 관객 동원 기록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태프 5,200여 명, 스피커 300대, 초대형 스크린에 무빙 스테이지도 도입해서 너비 120m, 높이 33m의 초대형 무대가 잠실 주경기장을 80m나 움직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선진화된 해외의 공연 무대를 보고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무대 총감독 역할도 겸하는 그인데 참고로 이문세, 이승환, 싸이도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지만 매진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 부대란 용어를 대중화시킨 가수이기도 한데 70년대 남진 나훈아 시대가 오빠 부대 시초라면 80년대 조용필 시대는 오빠 부대가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게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코미디언들이 성대모사로 자주 흉내내던 비련 초입구만 잠시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도하라. 자, 보신 바대로 오빠 부대의 기도하는 깍입니다. 자, 그 외에 조용필 선배님께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기부, 조용필 장학재단으로 매년 3억씩 기부, 또한 콘서트 수익금 기부 등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했는데 정작 본인은 매스컴에 알려지는 걸 싫어하며 과거 4집 앨범 비련 발매 후 14살 지체장애 여자애를 위해 요양병원에 찾아가 직접 비련을 불러줬는데 부모로부터 돈 한 푼도 안 받고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쌉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약속한 대로 소록도를 두 번이나 방문하여 한센인들과 즐겁게 춤추고 노래했다는 아름다운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은 잠실 주경기장에서 대형 공연을 주로 하시지만 예전엔 디노쇼도 좀 하셨는데 모 기사에 따르면 1984년 조용필 하얏트 디노쇼가 최초의 디노쇼일 것이다. 왜냐면 당시 조용필씨가 미국 카네기홀 공연을 하면서 디노쇼란 말과 함께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디노쇼란 단어는 1963년 4월 8일 루이 암스트롱이 워컬 개관을 기념해 2주간의 내한 공연을 할 때 최초로 썼고요. 60~70년대 국내 가수들의 단독 공연을 리사이틀이라고 불렀습니다. 패티김 리사이틀, 나훈아, 남진 리사이틀 이렇게요. 그 당시엔 콘서트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80년대 들어서 관객이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는 형식의 행사가 디너쇼라고 대중적으로 불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가수의 최초의 디너쇼가 패티김이냐 조용필이냐는 논란은 있지만 국내 최초로 디너쇼 형식으로 만찬 공연을 한 건 1960년 미 8군 상대로 조선 호텔에서 열린 패티김 쇼가 최초가 맞고요. 국내 가수 중 공식적으로 디너쇼라고 명칭을 붙인 공연은 조용필 선생님이 원조가 맞습니다. 조용필 디노쇼는 19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8일까지 열린 제주 신라호텔 밀레니엄 디노쇼를 끝으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후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유는 조용필 형님이 원하는 입체적인 무대를 만들면 객석 자리가 거의 안 나오고 또 안전의 이유로 특수효과를 마음껏 못 쓰며 공간의 제약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얏트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가수들과 달리 조용필 씨는 디노쇼 이틀 전에 본인이 불러야 할 모든 노래를 하나하나 점검할 뿐 아니라 장비, 악기, 밴드 멤버의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행여나 실수가 있을까 한 곡 한 곡을 마치 디노쇼를 하는 것과 똑같이 열창하며 리허설을 한다고 했고 대부분의 관객은 두세 번 이상 조용필 디노쇼를 보러 오는 여성 팬들인데 일본, 대만, 미국에서까지 팬들이 몰려와서 티켓이 매진된다고 합니다. 디노쇼가 끝나면 그는 언제나 쓰러져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조차 조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마시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건 디노쇼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전부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조용필 선배님은 호텔 디노쇼를 할 뿐은 아니고 잠실 주경기장이나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형 콘서트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충분히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라 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자료 정리를 하면서 조용필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가수란 걸 알게 되었고요. 저도 후배 무대 예술인으로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가수들의 공연에 참여했지만 아직 조용필 형님의 콘서트에 참여한 적은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거기 가서 노가다라도 하고 싶네요.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3년에 발표된 그때 초등학생들도 다 따라 불렀을 정도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곡 바운스를 잠시 들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V.